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진이 찍히는 원리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신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서 사진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보죠. 일단 검은색 도화지를 이용해 속이 빈 길쭉한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 상자의 끝에 뚫린 구멍에는 이렇게 볼록 렌즈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검은색 도화지를 이용해 똑같은 속이 빈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자의 한쪽에는 기름 종이를 이렇게 붙여 줍니다. 자, 이제 처음 만든 상자 속에 나중에 만든 상자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것이 간이 사진기의 완성입니다. 이 간이 사진기로 여기 있는 사과를 바라본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과를 바라보면 눈에는 이렇게 흐릿한 모습으로 보일 텐데, 이때는 이 안쪽 상자를 넣거나 혹은 빼면서 그림이 명확해질 때까지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쪽 상자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그림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예,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사과로부터 오는 빛이 볼록 렌즈에 의해서 한번 뒤집혀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름 종이에는 이렇게 사과가 뒤집혀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사진기의 특징이라 함은 볼록 렌즈에 의해 모습이 뒤집혀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죠.